갈릴레아 전도 시작. 예수님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갈릴레아로 가셨어요. 어? 저기 저 사람 예수 아니야? 아픈 사람도 잘 고쳐준다는 그 사람? 의사보다 낫다고 하던데. 맞아. 하느님의 나라도 아주 쉽고 재밌게 가르친다고 소문이 자자해 학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라던데. 그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어디 집안 사람이야? 저 사람 아버지가 요셉씨라고. 그 숨쉬 좋은 목수야지. 그 집 아들이래. 세상에, 그 집안에 인물 났네. 인물 났어. 그럼 어디서 그런 걸 배웠대? 유학이라도 보냈나? 몰라. 하여튼 놀라운 기적을 한번 보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들 따라다닌대.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서 가르침이 있나 보더라. 우리도 가보세.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 펼쳤습니다. 오늘의 성서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서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말아서 도와주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자 모두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오늘따라 예언서의 말씀이 말이야. 이 기분 뭐지? 그러게, 말로 설명이 안 되네. 가슴이 벅차군. 이 성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